북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각장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건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각 정당의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아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추석 민심이 하반기 전국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북이 세종시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 영양조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을 인근에 집중된 소각장들이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전국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시 북이면 주민 1,500여 명은 지난 4월 환경부의 건강영양조사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거지 반경 2km 안에 하루 540여 톤의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장 3곳이 밀집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의 영향으로 지역 내 암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장 공료 한 분이 불과 열흘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소각장하고 불과 2km 범위 안에 있는 이장입니다. 한 마을에 주초장이 이렇게 났을 때는 누구라도 눈 연결을 봐줬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부는 결국 주민 건강영양조사 실시를 결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소각장과 주민 건강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북이면 규모에 비해 소각장이 과밀하고 암 발생률이 높은데도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어 직접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주민들에 대한 암 발생 비율은 전국에 비해서 높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니까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환경부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과 임상검사 등을 진행하고 해당 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 특성 등을 분석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결과 발표는 빠르면 1년 반에서 최장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소각장으로 인한 발암물질, 그로 인한 국민 영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할 겁니다. 하지만 소각장과 주민 건강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지 못할 경우 소각업체에 면죄부만 주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정치인들에게 명절 민심을 듣는 일은 1년지 대사라 할 만큼 중요한 일일 텐데요. 조국 전쟁으로 불리는 전국의 혼란으로 정당마다 이번 명절은 민심을 듣기보다는 민심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이 각 정당의 추석 민심 잡기 대격돌의 장이 됐습니다.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육거리 시장을 찾아 서민 생활 안정 등 민심 챙기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거센 반대 여론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 만큼 돌아선 민심을 달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과거와 같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제사회 구조로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릴 겁니다. 반격의 기회를 잡은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번 추석을 민심을 끌어올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전통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조국 장관 임명으로 들끓는 민심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경제 실정론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안보 또 총체적 난국을 일으킨 데 대한 우리 추석 민심이 아마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도 추석 민심 끌어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미진했던 검증과 책임론 등을 집중 부각해 당의 영향력을 키우고 정체된 지지율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입니다. 대안 없는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이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번 추석 때 이제 육거리 시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특히 이번 추석 민심의 향배는 하반기 전국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당의 운명이 걸렸다는 점에서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추석 민심 붙잡기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충북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KTX 세종역 문제로 한동안 세종시와의 갈등을 겪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만큼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국회 사무처 연구 용역 결과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지로 전월산 남쪽 50만 제곱미터 부지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상임위원회 이전 규모는 대략 3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대안 B1은 10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게 있고요. 대안 B2는 13개 상임위. 대안 B3는 17개 모든 상임위가 이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당내에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민주당은 상임위 11개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입니다. 여야 모두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개정안을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은 KTX 세종역 문제로 갈등을 겪은 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가는 건 충북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가 또는 대통령 그 세종신무실 이런 문제는 충북도 좀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공조하고 협력할 필요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충청권 협력은 세종시가 오송역을 관문역으로 인정하고 주변 도시와의 기능 분담을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할 때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겪을 일이라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요. 곳곳에서 이 같은 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직간접의 피해가 우려되는 충북의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기업은 300여 곳. 대부분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소재 전문 기업들입니다. 둥글게 말린 투명 필름이 생산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성 코팅제로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전량을 수입하던 핵심 소재를 한국교통대와 중소기업의 산학협력으로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은 물론이고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차폐 소재가 해외 의존도가 높고요. 또한 일본 현재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 제외되면서 수입 통제 품목으로 민간 품목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 자체 기술이 필요한 그런 소재 부품입니다. 지난 2017년 반도체 핵심 소재의 국산화 경험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겁니다. 기초 연구 분야에 대한 대학이 백업이 들어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화로 가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앞으로 2년 안에 해당 소재의 100% 국산화가 목표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는 태풍 링링으로 도내 1,333개 농가가 429헥타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과수 낙과가 214헥타르, 벼 쓰러짐 160헥타르, 농업시설 11헥타르, 기타 피해 42헥타르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괴산이 97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영동, 보은 등의 순이었습니다. 각 시군은 17일까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허위로 측정한 충북 지역 7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 또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사원이 대기 분야 측정 대행업체 관리 실태를 조사해 적발한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중 두 곳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청주시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관내 2개 업체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교내 매점이 도내 초등학교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매점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친환경 식품만 팔고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20분, 교실 한 칸에 들어선 매점 안이 학생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각자 고른 과자값을 지불하고 먹고 남은 빈 봉지는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매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식을 사 먹으려면 읍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학교 안에 있으니까 바로 위층으로 내려와서 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 같아요. 앞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매점을 견학하는 등 반년간의 준비를 거쳐 설립된 팔판동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50여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30여 가지 친환경 식품을 직접 고르는 등 물품 선정과 판매, 소비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그 물품을 다루는 뭐 자연드림이나 한살림 그런 업체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물품만 들어오고 있고 운영 수익금은 매점 운영에 재투입되고 장학금으로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조합원에 가입하면서 우리랑 동등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경제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도내 고교 중에는 충북고와 제천고, 진천 서전고가 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영동 추풍령 중학교가 도내 중학교 1호 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존 순위에서 공원은 늘리고 도로와 녹지는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버넌스는 어제 열린 관련 회의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동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68곳 가운데 33곳을 우선 보존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반면 보존 검토 대상이었던 도로는 74곳에서 40곳으로, 녹지는 22곳에서 16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요금이 오는 21일부터 200원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오늘 기존 1,300원이었던 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인상하는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오송역,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오가는 747번과 751번 급행버스의 경우 요금제를 신설해 1,9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충북지역 고령 운전자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충북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485명입니다. 네, 서울시 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